자, 오늘은 을묘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을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묘를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이라는 글자와 묘를 비교하면 됩니다. 둘다 우리는 목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 파고들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인목은요, 목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묘는 목이 끝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목의 시작과 끝이에요. 목이 시작된 것이니까 이 인목은 아직도 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수라는 억압, 수라는 어둠, 그것을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는 목처럼 보이지 않아요. 오행을 이해하고 나면은. 얘의 지장간을 봐도 무, 병, 갑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막 혼재돼서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그냥 갑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 같으니까 인이라는 글자로 목이라는 오행을 붙여서 부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목이 시작되는 거, 수에서 이제 막 목으로 끌어가는 거, 그런 에너지만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묘라는 놈은요, 이미 목으로 다 왔어요. 수에서 벗어난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여기는 수가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것을 물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런 거죠. 인이 이제 막 새싹에서 막 나와서 뚫고 위로 올라가서 커지려고 하는 에너지라면 묘는 이미 다 커져 있고요. 커질 대로 커져서 가지 끝까지 물이 다 도달한 거예요.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미세혈관 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하는 거랑 똑같아요. 말초신경 끝까지 물이 다 도달했다. 그래서 더 이상 수로부터 벗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아, 묘라는 글자가 목이 엄청 강한 거구나. 목의 에너지가 절정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묘가 을목 밑에 온 거예요. 얘네는요, 한 몸이에요, 그냥. 서로 하나다. 을 따로 묘 따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비견은요, 이 친구가 곧 나예요. 을묘일주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곧 나다. 비견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서로 하나가 된 거고요. 서로 원하는 것도 똑같고요. 서로 이제 싫어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을목의 유일한 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뿌리에 자기 근거를 확실하게 두고 머리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인목이 불가능하던 것들이 을묘는 가능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금극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갑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금이 들어와서 극을 해요. 그러면은 이 갑인은 금극목을 참지 않습니다. 바로 똑같이 극한 놈한테 그냥 들이받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 혹은 여러분들 주변에 갑인일주가 있잖아요.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갑인일주들은 학창 시절에 맞으면요, 똑같이 대들어요, 선생님한테. 맞는 걸로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 체벌하는 걸로 얘를 잡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억울하거나 뭔가 당하거나 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발하게 됩니다. 근데 을묘는 달라요. 을묘는 이미 목의 에너지가 충만하고요. 얘들은 기다릴 줄 알고 버티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극을 견디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금극목이 되잖아요? 그냥 맞으면서 버텨요. 대신에 마지막에 딱한 번, 한 번을 참아서 뒤집습니다. 무서운 일주죠? 굉장히 현실에 접목이 잘돼 있는 일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을묘일주는요,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신금이 편관이니까 무섭다고요? 을묘일주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충분히 견디고 이렇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토를 볼때 토의 장악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일주 중에서 토를 다루는 능력이 제일 뛰어난 게 을묘일주예요.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재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토가 진술충미가 있잖아요. 다른 일간 같은 경우는 그냥 정재 아니면 편재인데 얘들은 정편재조차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니까 거기에 무기토까지 있죠? 을묘일주는 토가 여섯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재물 또는 세상의 이치,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다기보다는 재에 집착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를 이용하고 집착하고 얻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어떠한 재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을묘일주의 토를 잘 봤잖아요?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쁘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혹은 너무 이 사람이 그레이드가 높아. 사람은 현실적이니까 들이대지 않잖아요. 말을 걸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을묘일주는 안 그래요. 어떠한 이성이라도 다 말을 걸고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을묘일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것을 얻어내는 능력은 화에 달려 있습니다. 화라는 식상이 있어야 되고요. 을묘일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화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수인데 수조차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끌어서 씁니다. 이게 인성이잖아요. 논리 또는 이론 이런 걸 싫어하지만은 필요하면은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굳이 현실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나의 지적인 어필을 하기 위해서 책에서 읽은 것들 그걸 막 유식한 척을 하는 거죠. 끌어들여서. 자, 그래서 을묘일주는 금에 견디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고요. 화를 활용해서 재를 얻어내는 능력도 뛰어나고 어떠한 토를 보더라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돌진한다. 수를 싫어하지만은 수조차도 끌어낸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사주 전체를 장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상관경관 되어 있으면은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뭐 그 정도만 아니라면은 문제될 게 없고요. 이러한 을묘일주가 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 또는 금이 있어야 됩니다.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직을 만들어주진 않고요. 이 사람이 뭔가 자격을 갖추게 하는 용도로서 쓸 수 있어요. 금이 있어야지 직업이 생기고요. 화가 있어야지 재능을 발휘해서 그것을 업을 삼아서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을묘라는 것 자체가 뭔가 목인데 부드러운 목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회유하거나 꼬시거나 뭔가 이렇게 잘 구슬리면은 내가 이렇게 을묘일주인 사람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넘어가지 않는 게 을묘일주고요. 이런 을묘일주를 다스리는 좋은 방법은 을묘일주를 그냥 알아봐주면 돼요. 칭찬 하나면 돼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한테 혹은 자기의 능력을 알아봐 줄 때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을묘일주예요. 금이 없으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회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에 집착하는 모습이 있다. 그리고 집착할 때는 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잘 가리지 않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볼까요?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일주는 무술일주입니다. 다음 주에 무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